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커즈 콜라보 공개 영상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반응 체크하기 위해서 입고 왔는데 댓글 반응이 좋더라고요. 으그,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번 SS 시즌 스토커즈 첫 콜라보는 민더 월드롭과 함께 합니다. 스토커즈 콜라보는 아직까지 저희가 먼저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SS 시즌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제품을 가장 잘 만들 것 같은 브랜드가 바로 민더 월드롭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저희 콜라보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리버시블 롱슬리브. 맨 쯤에는 뭔가 두껍다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롱슬리브 하나 단품으로 입었을 때 뭔가 후줄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리버시블 새로운 기술은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콜라보 제품으로 그래도 재밌게 그런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근데 리버시블이 시장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왜요? 하나를 그냥 만들면, 하나를 제작해서 끝내면 되는데 리버시블 자체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티셔츠 두 장을 만드는 가격보다 리버시블 한 벌 만드는 게 더 비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 건데? 콜라보잖아요. 뭔가 재미 없잖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콜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해봐야죠. 해봐야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테스트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원단도 찾아야 되고, 그 원단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괜찮은지 테스트도 봐야 되고, 일단은 원단 셀렉을. 아, 왜 이렇게 다운돼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벌써 어정이긴 한데. 콜라보를 진행하면 항상 배우는 점이 많은데, 이번 콜라보는 만듦새도 중요하지만 원단 셀렉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시더라고요. 겹쳐지는 두 원단감의 두께감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두 원단감의 컬러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동일한 원단을 활용해줘야 어느 한쪽이 우는 현상도 없고, 뭐 축 처지는 현상도 없고, 사고 없이 제품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더 스토커즈도 직접 발로 동대문 원단 시장을 뛰어댕겼죠. 원하는 느낌의 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자체가 리버시블이기 때문에, 두 겹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살에 닿는 느낌이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촉촉.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제가 셀렉한 원단을 사용해봤습니다. 망했쥬? 조졌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볼까요? 계속 쳐지다 원피스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패턴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원단 물성 때문에 그냥 이건 엎어야 돼. 일단 티셔츠 두 장 만드는 게 낫지. 안 돼요. 얇은 건 좋은데 얇은 물성이 이렇게 되면은 흘러버리니까, 흐르면은 사실 이게 입으면 입을 좀 계속 처지거든. 넥도 패턴에서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넥도 이만큼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패턴의 문제가 아니고 원단을 일단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너무 몸을 타서. 근데 좀 리버시블인데 또 따로 놓으니까. 맞아. 이게 이렇게 한쪽이 처지고 한쪽이 안 처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아예 후라시 시켜서. 후라시가? 옷을 두 벌을 만들어서 여기 소매랑 넥에서만 맞춘 다음에 옷이 두 벌이 그냥 겹쳐져 있는? 만들기 훨씬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입었을 때 더 이쁠 것 같아. 두 겹이 따로 놓으니까 레이어드 된 느낌 확실히 날 것 같고, 뒤집어 입었을 때도 그렇고. 이거보다 좀 두꺼운 원단으로 가야겠지? 요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얇아서. 터치감은 좋은데 두께는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있어. 일단 이건 조졌고 샘플을. 조졌쥬? 원단을 바꿔서 샘플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예스. 예스. 촉촉함을 위해서 모달, 레이온 요런 쪽 원단을 좀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찌툭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몸매 라인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지. 막 십구금을 떠나서 이거 그냥 I can see you 이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 콜라보 제품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입어주신다 하면, 이왕 옷을 입는 거 운동을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준 것 마냥 체형 보완을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코튼이 들어간 어느 정도 각이 서주는 원단을 쓰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셔서 그걸로 테스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콜라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입었을 땐 무겁지 않지 않아요? 아, 근데 피팅감 자체는 지금 나도 너무 좋은데, 이게 들었을 때 묵직하다잉? 아우터 느낌으로. 피팅감
색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두께감이 SS 시즌 출시할 건데 좀 두껍지 않나. 또 한국엔 또 갑자기 더워지고 원단은 좀 더 얇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십수끼리 묶은 거니까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얇은 걸로. 근데 확실히 스트라이프 들어간 게 봤을 때 임팩트가 좀 좋지 않나. 확 눈에 띄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치만 이거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거는 내 원픽 컬러. 아 진짜로? 나도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라.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도 얘가 지금 네이비 스트라이프니까 기본 컬러를 네이비로 가는 게 어떤지. 클래식한 거. 그러면 남자는 핑크다는? 이것도 합시다. 가자. 아, 핑크까지. 핑크까지 합시다. 그럼 혹시 피팅하셨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피팅감 너무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고 조금 여유로워야 예쁠 것 같아서 이건 좀 전문가님께 맡겨볼까 해요. 그럼 저희가 보통 스몰 미디움 라지로 1, 2, 3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중간중간을 1, 2 대신 1.5, 2하고 3 대신 2.5로 조금 큰 사이즈로 탁 떨어지게. 너무 좋아. 사이즈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문가님께 이렇게 맡기는 건데.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만족스러운 파이널 샘플이 나왔습니다. 왜 시중에 리버시블 제품이 많이 없는지 알게 되는 저도 이제 또 하나를 깨우쳐가는 그런 콜라보였네요. 티셔츠 두 장을 만드는 게 요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 싸다니. 그럼 어쩌겠어. 이게 더 이쁜걸. 여러분 이쁜 게 최고지. 자 그럼 빨리 저희 완성된 콜라보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님더 월드롭과 함께한 콜라보 제품은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됩니다. 담백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이비, 올봄 남자는 핑크다, 그리고 유니크한 컬러 배합의 차콜 빈티지 블루. 사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입으시는 팬츠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컬러이니까 입으시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서머 시즌 다가올수록 트렌드 컬러로 많이 보여진 블루 컬러를 너무 피부톤 타지 않도록, 그리고 레트로한 무드 반영되도록 빈티지한 블루 컬러로 골라봤어요. 레트로한 무드가 풍기게끔 차콜 쪽엔 블루 컬러 넥라인을 포인트로 주고 소매를 걷었을 때 블루가 포인트 되게끔 잡아준 요 면은 개인적으로 아메카지 캐주얼 힙한 룩을 좋아하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즈인데요. 블루 컬러면은 그냥 컬러감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주면 이게 또 작은 디테일이 기분이 좋거든요. 컬러 포인트로 시선을 확 잡고 싶다면 요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콜라보 키미의 베스트 픽은 바로 요 컬러입니다. 네이비, 네이비 스트라이프는 그래도 SS 시즌 클래식한 컬러웨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너무 굵지 않은 스트라이프로 너무 영한 느낌도 아니고 좀 더 클래식하게, 이때 넥라인과 소매를 걷어주셨을 때 생기는 솔리드 네이비 디테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지만 심심하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네이비 단색 롱슬리브인가? 깔끔한 스타일이네? 했다가 이걸 소매를 딱 막 걷어주면 스트라이프 원단이 깔끔. 너무 귀엽잖아. 핑크 앤 핑크 스트라이프는 올봄 남자는 핑크다를 외치던 제 소원 성취 제품이랄까요? 핑크 입문하실 분들께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톤 다운된 파스텔 핑크 컬러감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풍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 쪽에선 넥라인과 소매를 걷어주었을 때 생기는 솔리드 핑크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주고, 반대로 뒤집어서 입어주면 깔끔한 핑크 티셔츠에 소매 쪽을 딱 뒤집어주면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생겨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커플룩으로 많이들 고려하실 것 같은데 절대 커플룩으로 만든 게 아니지만 또 이제 막상 입혀놓으니 예쁘다. 절대 부럽지 않아. 그래도 저는 블루요. 네, 저는 블루요. 빈티지 블루요. Stalkers. 자, 저희 스토커즈 밈더 월드롭 콜라보 롱슬리브는 3월 23일 밈더 월드롭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콜라보 제품은 판매 당일인 23일 목요일 좀 더 자세하게 제품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사이즈 피팅감 보여드리고 다양한 코디들도 준비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판매 당일 특별 할인가로 라이브 방송 진행될 예정이니 라이브 때 구매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콜라보는 추가적인 생산 예정이 없는 이벤트성 콜라보예요. 스토커즈 콜라보로 옷을 입으실 때 즐거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차 예쁘게 제품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뭔가 커플로 입을 것 같지 않냐? 아 커플템으로 만든 건 아닌데. 아 근데 또 커플로 입으면 이쁘더라. 난 언제 입어보냐.